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언약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 자칭하는 자들이 먹을 떡을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우상과 하나 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려는 마음은 없고 잘 살기 위해 세상 나라 임금들에게 아부하는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야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벼로입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람을 먹으면서 삽니까? 바람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람 따라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움직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먹는 정신이 아니라 바람을 받아먹으면서 사는 정신. 그것은 바로 마음에 허황된 마음과 거짓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허풍치는 말과 뻥치는 말, 대포치는 말에 고기에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바람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국에는 가끔 중국에서 날라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겹쳐갖고서 사막에서 부르는 황사바람으로다가 날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을 먹고서 병이 들고 눈병이 걸리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동풍을 따라가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예? 왜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합니까? 이 동풍이라고 그러는 것은 거짓 동풍인 것입니다.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진리와 같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의 해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즉 동쪽에서 떠오르는 진리를 모방한 동풍인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서 거짓된 자들과 또한 포악을 더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동맹관계를 갖고 언약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들에게 아부하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나라한테 의지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계속 바람을 넣어줍니다. 사람이요 군중이 움직이는 데 있어갖고서 그 군중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되는 우리는 바람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표를 갖고 푯대를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야곱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야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긴 자의 복을 받아 영원히 영광과 면류관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역사하시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시니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강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야곱들에게도 과거의 야곱처럼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장사꾼이 많이 있으며 그 장사꾼을 통해서 사기치는 자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의 비유를 속히 깨닫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은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 세상에서 살던 그 인간 본성이 교회 안에서 그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가 세상인 줄 알고 세상 말을 계속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 세상 곳에 의하여 동화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까지 와갖고서 세상 것을 끄집어당겨서 세상 바람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 바람으로다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자랑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남을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요. 자랑할 것이 있어도 조금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냐? 그러고서 물에 이행치 않는다고 그랬어. 물에 이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놓고 막 시험을 해요. 시험을이야. 그게 물에 이행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먼저 물에 이행하고 남은 자기한테 겸손하게 말도 하고 겸손하게 하기를 원해요. 자신은 무례한 행동을 하고 무례한 말을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상대방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례함을 당했고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 날이면은 또 그쪽에서 반격하는 말을 한 날이면은 이제는 그래갖고서 상처를 받으면은 그걸 뒤에 가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10명의 말을 듣고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성인들도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해버리고 듣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해버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고 그냥 판단해버리고 말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모든 거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네. 예? 그러고서 말을 조금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막 보태갖고서 해갖고서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갖고서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으로 말하기가 두려워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서 선지자들이 말씀해놓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성경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심판의 말은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런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막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막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숱하게 했어요. 그런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가 있네. 지옥 같은 데 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거기 가갖고서 그 목사님을 욕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데 누굴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설교를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주는가? 자기가 그거를 좋아했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런 설교를 원해서 그런 목자를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복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복받았다고 설교를 해주는가? 그 바람만 먹고서
그 바람이라도 먹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아, 나는 복 받았지 하고서 그 바람을 먹고서, 동풍바람을 먹고서 아주 좋아가면서 따라가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일이 벌어지네. 그런 날이면은 어떡합니까? 응? 그때 가서 판단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니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과연 복받은 사람으로 설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앞서 내 가슴을 먼저 두드려보고 나를 먼저 점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틀을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서 판단해야지 돼요.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다 떡으로 움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누가 떡을 주면은 입이 하마같이 벌리고 뭐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는 날이면은 완전히 어린애 삐죽거리듯이 소리 지르고 울고 대들고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애굽에서 뽑아냄을 받아 보호를 받고 인도를 끝까지 받지만 제사 드리는 것이 성의 없는 이방 제사처럼 재물에만 관심만 갖는 거짓된 무리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수단 부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성실과 인애로 믿음과 진실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복받는다는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우롱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롱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속습니까? 예? 진리에 속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에 속는 사람은 없는데, 진리처럼 말해갖고서 사기치면은 거기에 속는 거요. 진리처럼 말해요. 야곱처럼 말했는데 야곱이 아닌걸? 에서인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인데 쌍둥이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요. 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전에 어떤 쌍둥이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결혼해갖고서 몰러갖고서 그 동생의 남편이 안아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난이라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참으로다가 분명히 쌍둥이라도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에서인지 누가 야곱인지. 오늘날 야곱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논하는 자들 중에 에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냐 에서냐 그것을 정확히 논하시는데 에서가 야곱인 척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오. 그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지 에서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한 자입니다.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말을 합니까? 마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미 복은 떠나갔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겠다고 그러는 그 복, 어? 조상적으로부터 장자에게는 장자권의 복을 줬다고 그러는 그 복, 그 복을 뭉켜잡고서 절대 야곱한테 뺏기지 말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귀한 복을 갖다가 무섭게 여기고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러는 복을 굳게 움켜잡고서 야곱은 갔어요. 그러니까 베델 광야에서 또 그 꿈을 붙들고서 그 찬 이슬 맞으면서 돌베개 베고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서 외삼촌 나반 집에 가고서 7년 14년을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복받는 것을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서 씨름을 했습니다. 참으로다가 이소를 두려워한 거예요. 예?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랬다고 그래도요, 이소를 두려워합니다. 맞아 죽을까봐. 왜 그럽니까? 이소가 장자권 너 나한테 뺏어갔지? 너 가만 안 두겠다는 말, 별로고 있으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사자같이 용맹한 게 아니오. 다윗도 얼마나 어떨 때는 비겁했습니까? 어? 다윗이가 너 다윗이지?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가갖고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놈 취급을 그렇게 당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나 야곱 아니여, 나 미친 놈이여, 이렇게 하면서 아니야, 나 다윗 아니여. 그래서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다윗인데 왜 다윗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겁이 나갖고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참 별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주 진실한 말씀이요. 그런 말씀까지 다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경이요. 아마 다른 그 경전은 좋은 것만 기록을 해놨을 걸로 봐요. 그렇게 성경같이 이렇게 아주 솔직담백하게 진실한 게 진실하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사이에 그렇게 필요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주관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약하다. 또 다윗도 자기가 그랬죠. 나는 벌러지 같다. 하나님 앞에는 벌러지나 마찬가지. 이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예.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이런 걸 느낍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 가서는요, 돈 있는 자나, 돈이 뭐, 몇십조 있어도 소용없어요. 죽을 때 가서는요. 그것도 황제도 또 소용없어요. 장군도 필요 없어요. 천하장사도 필요 없어요. 뭐, 무술 배운 사람도 소용없어요. 잘생긴 미인도 소용없어요. 운동한 사람도 없어요. 죽을 때는 한 곳으로 간다는 거. 똑같이 열조들이 가는 것과 같이 간다는 거.
희한하게 백세도 못 넘기고 다들 간다는 거. 참 신기하죠. 뭐 아주 뭐 운동 날마다 하는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죠. 어? 그래갖고서 그냥 나이는 80이 돼갖고서 운동을 몇 시간씩 해내. 한 10년, 20년 더 살으려고. 근데 죽더라고요. 예, 죽어요. 그냥 운동 안 하고 1년에 그 진해닭 해갖고서 그게 황겨넣어갖고서 백숙으로다가 탁 끓여갖고서 1년에 두어 번 보신을 해서 잡수신 분은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도 93살까지 잡수셔. 살으셔. 그랬는데, 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80도 못 남기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운동 그렇게 했는데 왜 죽어 그래?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죽을 때 가서는 하나님이 불러가는 순간에 그 명은 다 하는 거예요. 네, 다 네 명은 다 했느니라 오늘 올지니라 하면 끝나요. 이제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백보자 심판 받을 지게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